반갑습니다. 우리 양육반 2015년 1학기 이제 처음 시간입니다. 양육반을 1학기하고 2학기하고 2학기 합니다. 그래서 1학기에는 구원의 확신 여기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2학기에는 말씀 묵상에 대해서 그렇게 배웁니다. 자, 먼저 한번 우리 아티자분들 이렇게 서로 손 닿을 수 있는 만큼은 서로 이제 악수하면서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신 교재 제일 첫 번째 표지 한번 보겠습니다. 양육반 1 그리스도인 되기 구원의 확신. 자, 그 아래 있는 걸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한번 눈으로 따라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적으로 확인하여 정리하고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이 삶의 일상으로 이어지도록 말씀 묵상의 방법을 배우고 그 틀을 연습하여 오늘날 삶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훈련한다. 예, 이게 양육반 전체 훈련의 개요하고 목표를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 밑에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느낌표까지 찍었는데 이 두 줄 문장은 우리 교회의 비전 선언문 또는 우리 교회의 비전 문장이죠. 뭐 요즘은 회사나 또는 어떤 단체들마다 우리 단체의 목표, 목적, 비전이 무엇인가 이런 것을 대개 문장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러죠. 영어로 표현하면 비전 스테이트먼트라고 말하죠. 우리 교회의 비전 스테이트먼트입니다. 그 밑에는 영어로 Why not change the world? 이렇게 적어놨어요. 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겠는가? 세상을 변화시킨다. 그런 말이죠. 1과 이제 표시겠습니다. 자, 1과의 제목은 잘 오셨습니다. 이게 1과의 제목입니다. 자, 삶을 나누며 지난 주간의 삶을 나눕시다. 자, 먼저 앞에 있는 두 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주간 동안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 일을 생각하며 하나님과 이웃에게 어떻게 감사를 표현했나요? 그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자, 그 밑에 있는 두 줄 또 읽겠습니다. 한 주간을 지내면서 어려웠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일에서 어떤 교훈을 받으셨나요? 그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예. 한 주간 우리 그리스도인은 보통 살아가는데 한 주 단위로 삽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 신앙생활에서 심장과 같은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한 주간 단위로 삶의 길을 걸어간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나온 두 가지 질문이 지나간 한 주간 동안 감사한 일은 무엇이었고 어려운 일은 무엇이었던가 이제 그런 질문이에요. 그 두 가지 질문이 서로가 이제 반대되는 것을 물어본 거죠. 감사한 일은 무엇입니까? 어려웠던 일은 무엇입니까? 이런 건데요. 근데 그 문장 제일 뒤에 보면은 사실은 제일 마지막은 똑같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문장은 똑같죠, 그죠? 그러니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면서 사람은 누구나 다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감사한 일, 좋은 일도 경험하고요. 또 반대로 어려운 일, 힘든 일도 경험합니다. 그거는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살면서 나는 어려운 일은 여태까지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다. 뭐 당연하지만 그런 사람은 없죠. 그죠? 또 반대로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감사하고 기쁘고 좋은 일은 하나도 없었다.
그런 사람도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면서 좋은 일, 나쁜 일, 또는 감사한 일, 어려운 일은 누구나 다 겪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신앙인으로서 말이죠. 신앙인으로서 중요한 것은 그 일에서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교훈을 받아야 돼요. 사람이 짐승하고 다른 점은 학습 능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짐승들도 본능적으로 배우기는 해요. 위험하다. 그런 상황을 자꾸 부딪히면 그쪽에 안 오고 본능적으로 배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지성과 감성과 의지를 가지고 지성과 감성, 의지 세 가지를 합쳐서 사람의 인격을 구성하는 요소라 그러죠. 사람은 인격적인 존재라서 이런 짐승이나 다른 것보다 학습 능력이 말도 할수 없이, 비교도 할수 없이 뛰어납니다. 그 최근에 뉴스가 말이죠. 바둑에서 이세돌 9단하고 누구하고 대결해요? 알파고. 알파고가 누군지 아십니까? 바둑 고수인데. 컴퓨터래요, 컴퓨터. 구글의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세돌 9단하고 구글 컴퓨터, 그거를 뭐 이름이 알파고라고 붙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둘이 대결한다 그랬죠. 다섯 번 대국을 하는데 이세돌 9단이 다섯 번다 이긴다. 처음에는 그랬다가 오늘 뉴스를 잠깐 들으니까 약간 한발 뒤로 빼가지고 다섯 번다 이기지는 못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근데 뉴스를 들으니까 이세돌 9단이 다섯 번다 이긴다 그렇게 얘기한 까닭이, 컴퓨터는 제 아무리 뛰어나도 직관의 능력이나 이런 건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은 그런 게 있어요. 직관의 능력도 있고 논리적인 추론의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이 인격적인 존재가 가지는 이 학습 능력은 아직까지는, 무슨 뭐 공상과학 영화 보면 거대한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 능력을 갖추고 뭐 이러는 얘기도 뭐 나옵니다만은, 과학 기술이 발전하면 뭐 진짜 그렇게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말이죠, 나쁜 일, 어려운 일, 힘든 일, 이것도 복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서 배우기만 한다면. 근데 그 일에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가, 그걸 배우기만 한다면 그것도 복이 될수 있어요. 그리고 좋은 일이요, 행복하고 기쁜 일, 이런 게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런 게늘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좋은 일, 행복한 일, 일이 잘 됐는데 그것 때문에 교만해지고, 그것 때문에 방심하고, 그래서 도리어 손해 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또는 행복한 일이든 불행한 일이든지 간에, 어느 일이든지 간에 거기에서 아, 주님께서 이 일에 어떤 뜻을 담아 놓으셨을까?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려는 게 무엇일까? 이 일에 담긴 주님의 뜻은 무엇일까? 그렇게 주님의 뜻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지요. 이거를 가리켜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활 묵상.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제가 한번 할 테니까 따라해 보십시다. 생활 묵상. 한번 더요. 생활 묵상. 생활 묵상하고 같이 연결되는 거로서 바로 말씀 묵상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말씀 묵상.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를 묵상하며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첫 번째가 말씀 묵상이고 두 번째가 생활 묵상입니다. 자, 요거를 제가 설명 조금 더 드리기 전에 다른 얘기 하나 하면, 사람이 왜 사람인가요? 그 블레어 파스칼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사람은 생각하는 갈대다. 사람은 갈대처럼 약한 존재라는 거죠. 갈대가 약하지요. 뭐 부러지기 쉽게 이렇게 휘어지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고. 근데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 중에서 물리적인 힘이나 외적인 능력으로 보면 사람은 약한 존재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단단하기로 말하면 뭐 돌하고 부딪히면 사람이 깨지지, 뭐 돌이 깨지겠어요?
물론 특수하게 훈련 받으면 돌도 뺄 수 있고 그렇습니다만은 제가 아무리 냄새에 민감한 사람도 개코마는 못하죠. 그죠? 개코마는 못하죠. 또 제 아무리 빨리 달리는 사람도 뭐 개나 뭐 타조만큼 빨리 달리겠어요? 그럴 수 없죠. 제 아무리 멀리 뛰는 사람도 하늘을 날 수는 없습니다. 비행기 같은 거를 만들어서 날아다니기도 하지만요. 그러니까 사람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어떤 조건, 컨디션, 그 능력으로 말하면 다른 피조물의 사람은 안 돼요. 안 되는데 그런데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 중에서 제일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하는 능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파스칼이 얘기한 것도 전반적으로 그런 뜻이에요.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쓴 빵세, 명상록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근데 거기에 보면 바로 그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사람은 왜 사람이냐?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사람은 생각하면서 살아야 사람인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왜 그리스도인인가? 생각하는 거를요. 하나님과 연관해서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뜻과 연관시켜서 생각하는 거. 그걸 가리켜서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사람인 거는 생각하면서 살기 때문에 사람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인 것은 묵상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하는 묵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 묵상, 두 번째는 생활 묵상.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 더 중요한 거는요. 말씀 묵상이 더 중요해요. 66권 성경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하루 살아가면 자기도 모르게 이 성경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 내 생각 속으로, 내 삶 속으로, 인격 속으로 저절로 차츰 스며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가치관, 그 인생관, 그 세계관에 내가 점점 젖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거죠. 주님을 닮는 거죠. 그래서 말씀 묵상 그렇게 하게 되면 생활 중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사건들 우리 여기에서 표현된 것처럼 감사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지 간에 생활 중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 자기도 모르게 성경의 관점으로 보게 돼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한테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시는 교훈은 뭐지? 이걸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걸 가리켜서 생활 묵상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양육반 훈련을 받으면서 말씀 묵상, 생활 묵상 여기에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커다란 축복이죠. 자, 그 밑에요. 우리 교회 비전 선언문 아까 말씀드렸죠. 자, 비전 선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리더십으로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이 비전 선언문을 읽으시고요. 맨 마지막에 느낌표가 있잖아요. 이 느낌표는 아멘이라는 말로 그렇게 대신하면 돼요. 느낌표는 굉장히 감동적일 때 또는 굉장히 강조할 때 느낌표를 찍잖아요. 근데 아멘이란 말의 그 헬라어 뜻이 뭐냐면 진실로 그렇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아멘이란 말의 뜻인데 말하자면 영어로 말하면 예스인데 보통 예스가 아니라 예스 이런 거예요. 그게 바로 아멘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력한 긍정 또는 어떤 사실에 대해서 아멘 그러면 그 얘기를 나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믿습니다. 믿을 뿐 아니라 내가 거기를 전적으로 동의하고 나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런 뜻이 아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비전 문장 제일 뒤에 느낌표는 아멘 이렇게 우리가 읽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에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자, 이거를 한 번만 더 읽으면서
암송할 수 있겠죠, 그죠? 한번더 읽고 나서 그 다음에는 이렇게 저를 쳐다보고 하시는 겁니다. 자, 한번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자, 저를 동지섣달에 꽃 본듯이 보시고, 동지섣달은 지났지만, 자, 시작.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아유, 머리들이 진짜 좋으십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아홉 줄 문장,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요.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시면 매번 과마다 제일 첫 번째 페이지는 여기 일과의 첫 번째 페이지하고 똑같습니다. 삶을 나누며. 그래서 지난 주간에 삶을 나눕시다. 그리고 비전 선언문이 있고, 그리고 아홉 줄 문장이 매번 과마다 나옵니다. 자, 아홉 줄 문장을 한번 읽겠는데요. 같이. 읽 때, 이 아홉 줄 문장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이 아홉 줄 문장의 내용이 지금 조금 이렇게 보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가 복받고 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의 삶이 긍정적이 됩니다. 이건 우리 상식적으로 다 알죠, 그죠?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 이런 것도 훈련하거든요. 자기 마음이 늘 부정적이고 늘 병적이고 그리고 늘 이게 좀 삐뚤어져 있다 그럴까요? 그런 사람은 삶이 결코 행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긍정적이고 밝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용기가 있고 그래야 사람이 행복하잖아요. 근데 마음만 그런 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그런 밝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거를 내 입으로 발음을 하잖아요. 입으로 발음을 소리를 내서 말하면 그 소리 낸 거를 내 귀에 들리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의 귀로 들어온 거는요, 뇌 속으로 들어가서 정보가 전달됐지, 아 들었지. 그리고 뇌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뇌가 몸에 또 명령을 하고 이제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이거는 뭐 거의 과학적으로 또각 인류 문화권마다 거의 공통적인 건데요. 사람이 귀로 들린 거는 그 사람의 마음으로 들어가고 영혼까지 들어갑니다. 근데 내 귀로 들어온 것 중에서 제일 강력하게 영향을 미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내가 말한 그 소리가 제일 강력하게 사람의 마음과 영혼 깊숙이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자기 스스로 에휴, 나는 못난 놈이야. 에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어. 이렇게 말을 하면 그게 자신을 스스로 꺾어놓습니다.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자기 열등감, 자기 비하, 자포자기,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내 입을 열어서 내 자신을 긍정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 아홉 줄짜리 문장은 말하자면 그런 훈련의 하나예요. 자, 같이 읽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장의 내용을 내가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런 귀한 사람이다. 이런 거를 충분히 인정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어보셨나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의 미래는 갈수록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당신은 축복과 기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바로 오늘 말입니다. 양육반 훈련은 이 모든 복을 누릴 수 있게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될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기십시오. 우리 교회의 중심 성경 구절이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세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자, 한번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이 구절은요,
우리 교회 역사에서 교회가 역사적인 현상으로 출발된 게, 시작된 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거기서부터입니다. 근데 거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기록에 따르면 2000년 교회 역사에서 최초의 교회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됐다. 성서의 기록에 따르면 그래요. 근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고 그리고 무서운 어려운 환경에 처합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박해하죠. 근데 거기에도 굴복하지 않고 교회가 기도하고 또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열심히 사역을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최고로 부흥하고 가장 최고로 강력한 모습이 됩니다. 그 모습을 표현하는 게 사도행전 6장 7절, 바로 이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매년마다 성경의 어떤 한 구절, 그 말씀을 우리가 1년 동안은 이 말씀을 붙들고 삽시다. 올해 우리 교회 그렇게 붙잡고 사는 말씀이 요한일서 4장 16절이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요한일서 4장 16절 전부 다는 아니에요. 근데 4장 16절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거. 이제 뽑은 건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년도 되면 또 다른 말씀 붙잡고 우리가 1년 동안 신앙생활하고 그럴 겁니다. 매년마다 바뀌는 말씀이 있지만 우리 교회의 중심 성경 구절은 안 바뀌고 계속 똑같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행전 6장 7절이에요. 자, 보십시다. 그 밑에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 역사에서 가장 최초의 교회, 그러니까 초대교회 중에 초대교회입니다. 이 구절은 예루살렘 교회가 가장 아름답게 부흥한 정점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부흥은 무엇인가요? 참된 부흥의 핵심은 무엇인가요? 거룩한 영적 부흥에서 심장과 같은 중심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거기에 써 있는 말씀에서요,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을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의 제자의 수, 예수 믿는 사람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그리고 제사장들도 예수 믿는 신앙, 이 도에 복종했다 그랬는데, 제사장들은 초대교회를 박해한 사람들이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들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반대자들 또는 적대자들까지도 이제는 도리어 마음이 변해서, 도리어 마음을 바꾸고 회개해서 주님을 믿게 됐다.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우리가 보통 교회가 부흥한다 이러면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하냐면, 오,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 이 생각을 하죠. 그건 맞는 얘기예요. 틀리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부흥에서, 거룩한 영적 부흥에서 제일 핵심적인 심장, 알맹이가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사람 수가 많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알맹이가 있고요, 사람의 수가, 믿는 사람의 수가 더 많아진다, 그거는 그 알맹이에서 나오는 열매 결과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알맹이가 뭐냐? 그게 첫 번째 줄이에요. 자, 첫 번째 줄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그러니까 말씀이 왕성해졌다. 말씀이 살아 움직인다. 말씀이 지식으로만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말씀이 삶으로 이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말씀으로 악한 성품이 변화되고, 말씀으로 사람들을 배려하고 따뜻해지게 되고, 또 게으른 사람이 부지런하게도 되고, 말하자면 말씀이 삶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점점 왕성하게 된다, 이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흥을 얘기할 때 심장이 여기예요. 이게 바로 핵심 알맹이입니다. 이게 제대로 되면, 그러면 사람 모습이 아름답게 변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있는 교회에 어디 다른 분이 처음에 왔다 그러면 분위기가 좋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오게 된다, 이런 거죠. 그래서요, 거룩한 영적 부흥에서 심장과 같은 중심은 무엇이냐?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것인데,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는, 말씀이 작동하고 살아 움직이는데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
자, 그래서 두 번째, 제일 마지막 질문이 답이 그거예요. 참된 부흥을 위해서 가장 먼저 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 말씀 묵상. 그래서 사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 그거죠. 여러분들이 양육반 훈련에서 말씀 묵상은 2학기에 우리가 훈련을 받습니다. 하지만 말씀 묵상은 사실은 어려운 게 아닙니다. 내가 매일 꾸준히만 하면 뭐 말씀 묵상의 방법을 특별히 배우지 않고도 말씀 묵상을 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1학기 양육반 훈련 받으면서 이미 말씀 묵상을 늘 꾸준히 하도록 좀 훈련도 이미 받으실 거예요. 말씀 묵상에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풍요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양육반 훈련의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과 그리스도인으로 되기. 두 번째는 말씀 묵상과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1번 주제가 이번 1학기에 공부하는 거예요. 2번 주제는 2학기에 공부합니다. 그 내용을 제가 잠깐 읽어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된 사실을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경적으로 확인하여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거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의 존재에 대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 묵상과 그리스도인답게 살기. 기록된 66권 성경 말씀이 삶의 일상으로 이어지도록 말씀 묵상 방법 배우고 그 틀을 연습하고, 그래서 오늘날 사회의 일상생활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도록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인의 실존에 대한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조금 다른 말로 하면,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가 신앙생활에서 아주 큰두 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어쨌든 1학기, 2학기 양육반 훈련 받으면서 또뭐 전체 강의하는 저나 우리 또 목회자나 또는 리더 누구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두 가지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또 크게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자, 양육반 훈련에 참여하면서 꼭 지켜야 될일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1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은혜를 사모하고 가르침에 순종하며 훈련에 대한 설렘을 갖고 참여합니다.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2번 시작. 훈련 받는 동안에 훈련의 우선순위를 두고 생활하며 모임 시간을 지킵니다. 3번 숙제를 복합니다. 숙제를 통해서 훈련 내용이 내 삶에 새겨집니다. 1, 2, 3번 중에서 3번이 제일 가슴이 설레시죠? 숙제. 거 봐요. 좋으시니까 웃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 사람이 마음 자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훈련을 받든 책을 읽든 TV를 보든 이게 다릅니다. 제가 어제 영화를 하나 봤거든요. 동주 영화를 봤습니다. 영화 보신 분들 계시죠? 귀향도 볼 생각인데, 근데 동주는 사실은 볼까 말까, 귀향도 볼까 말까 그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아이고 영화를 너무 진지한 영화는 보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동주란 영화도 볼까 말까 하다가 뒤에 보게 됐는데, 근데 생각만큼 그렇게 아주 리얼하게 그렇게 영화에서 묘사하진 않았더라고요. 뭐 일본 형무소에 갇혀서 고문당하고 하는 것도 아주 리얼하게 묘사한 부분은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저쪽에 저 광주 쪽에서 목회하는 제 친구 목사님이 페이스북에다가 동주 영화를 보고 울었다 뭐 그런 걸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근데 어느 정도로 울었냐면 영화 다 끝나고 나서 앉아서 일어서지도 못하고 어깨를 들썩이면서 흐느껴 울었대요. 그래가지고 그 양반도 내외간이 같이 간 모양인데 사모님이 등이 등 두드려주고 한참 진정시킬 정도로. 그래서 저도 어제 동주 영화 보러 가면서 아무래도 울것 같아서 또 윤동주 제가 참 좋아하는 분인데 제가 얼굴은 보지 못했지만 만나지도 못했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손수건을 준비해 갖고 가지 뭐늘 손수건은 가지고 다니긴 하지만, 그런데 이제 생각만큼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제 아는 목사님, 그 흐느끼면서 울었다는 그 목사님은 아주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한 분이긴 해요. 근데 어쨌든 여러분,
윤동주 시인은 제가 참 좋아하는 시인 중에 하나인데 아주 좋았던 거는 전체 영화에서 윤동주 시인의 시가 계속해서 이렇게 저렇게 이어지는 게 저는 너무나 좋더라고요. 그시 중에서는 제가 뭐 거의 대부분 다 아는 그 시들이고 또 윤동주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그 시집을 제가 꽤 옛날 거를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윤동주 시인을 좋아하고 또그 시를 제가 거의 알고 있고 그러니까 그 영화가 저한테 이렇게 다가오는 깊이가 굉장히 깊죠. 윤동주 시인의 연보 이것도 제가 거의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다가오죠. 영화를 볼 때, 뭐 이딴 영화를 봐. 그러면서 와이프한테 끌려서, 아유, 난안 보는데, 당신 혼자 보지? 아유, 봐요. 알았어, 알았어. 그러고 가면은, 그럼 잠깐 졸죠, 그죠?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내 마음 자세에 따라서 이게 다릅니다. 뭐 여행을 가든 뭐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제 신앙 훈련을 위해서 여기 있는데, 이제 한 10주, 모이는 시간만은 10번이에요. 그리고 중간에 휴강을 두번 하기 때문에 기간은 12주인데요. 근데 양육반 1학기 2학기에서 배우는 주제가 중요합니다. 참 중요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세번 반복해서 말했죠. 골프를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골프가 다 좋은데 아주 단점이 세 가지가 있대요. 뭡니까? 그랬더니 너무 재밌대요. 첫 번째, 두 번째, 너무너무 재밌대요. 세 번째, 목회보다 재밌대요. 근데 여러분, 1학기, 2학기 우리가 공부하는 이 주제가 신앙생활에서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중요합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이기 전에 그리스도인이기도 하지만 저는 목사니까 또 목회를 쭉 30년 넘게 하면서 성도들이 어떤 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복받더라. 어떤 분이 신앙이 잘 성장하더라. 이런 경우에는 신앙생활을 제 아무리 오래 했어도 그 사람의 내면의 영적 성장은 되지 않고 더 영적으로 어린애 같은 상태에 있더라. 그러면 제가 아무래도 목사니까 전문가니까 잘할 거 아니겠어요? 양육반의 이두 가지 주제를 이게 확실히 정리되어 있으면 신앙생활은 참 행복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이 참 아름답게 성숙합니다. 그러면 삶이 마음과 영혼이 아름다워져요. 여러분 그래서 1번 이거를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 이번 양육반 훈련 받으면서 시간마다 전체 강의도 그렇고 또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랑 같이 하는 소그룹도 그렇고 크게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여러분이 큰 사모하는 마음을 같이 참여하고요. 두 번째 훈련 받는 동안에는 이 훈련의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10번 중에서요 두 번까지는 빠져도 아직까지는 탈락은 아닙니다. 근데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 빠지면 이제 보충을 하셔야 돼요. 근데 세번 빠지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우리 교회 모든 훈련이 다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저도 지금 이렇게 웃는 얼굴로 강의하지만 또 이제 장로님 권사님 그 소그룹 리더 하시는 분들도 다참 얼굴 표정들이 선하신 분들인데 근데 선하시지만 봐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딱 빠진다 그러면 이게 수료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양육반이나 제자반이나 훈련하면서 여러 가지 참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머리에 기억이 남는 분은 남편분이 암으로 투병하실 때 병원에서 병간호하면서 그러면서 훈련 꼬박꼬박 다 받으신 분도 계세요. 제가 한참 초창기에 훈련 받으신 권사님 중에 여기에 우선순위를 두셔야 돼요. 그리고 시간을 지키는 게참 중요합니다. 모든 훈련은 시간을 지키는 게 기본입니다. 우리가 7시 40분이잖아요. 그죠? 언제나 7시 40분 늦지 않게 딱 나오는 거 중요하고요. 숙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 장 한번 넘겨보시죠. 양육반에서 여러 가지 숙제가 있는데 숙제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숙제 중에서 제일 기본적인 것이 거기에 암송하는 숙제입니다. 비전 선언문 아까 벌써 암송하셨잖아요. 그죠? 암송 성구가 6구절이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오시기 전까지 1, 2, 3번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4, 5, 6번 암송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매번 훈련할 때마다 1번부터 6번까지 비정규자까지 포함해서 늘 계속 반복하면서 점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다른 분들이랑 중보 기도하기 뭐 그런 거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대단히 반갑고요.
저도 이번 양육반 훈련하면서 자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우리 그 소그룹 리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양육반 소그룹 리더분들은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기도 제목 이렇게 해서 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겠고 훈련 참여하시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겠고 우리 목회자들 중에서는 박범석 목사님, 이정민 목사님 두 분이 이번에 훈련 참여하시는 거죠? 그죠? 아, 박범석 목사님 지난번에? 아, 받으셨고 이정민 목사님, 이정민 목사님은 이번에 양육반 훈련 참여하시는 거고 우리에게는 목회자들도 새로 오시면 양육반, 제자반 훈련 다 참여하십니다. 또 이 목사님한테도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양육반도 그렇고 제자반도 그렇고 말씀삼 성경대학을 전체적으로 섬기시는 목사님이 두 분이에요. 우리 강한일 목사님, 박범석 목사님 이렇게 두 분입니다. 또 부장, 부감 계시고 리더분들 섬기시는데 하나님이 한 학기 동안 좋은 체험들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강의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번 2016년 1학기 양육반 훈련 하나님이 축복하시며 또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이번 기간으로 해서 12주 모이는 날로만 10번인데 이번 양육반 훈련 기간 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훈련받는 기간 중에 오랜 기도 제목이 응답되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시고 몸의 질병도 낫게 하시고 가정 경제나 또는 자녀들에 대한 후손들에 대한 간절한 기도 제목 응답되는 귀한 체험들 주옵소서. 특별히 말씀산 성경대학 섬기는 두 분 목사님과 또 부장 장로님 여러 귀한 리더들 하나님의 복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